지난 90년 업무차 광주에 들렀던 표진식 씨. 때마침 시위 현장을 만나 최루탄에 쫓기게 됐고 우연히 발견한 불발된 최루탄 하나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 8년이 지났습니다. 담양에서 보험영업소를 운영하는 표진식 씨.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던 차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네? 아빠, 아침 되세요! 아빠, 빨리 오세요! 어, 그래, 그래. 알았다. 당신, 오늘 차 없어서 불편하겠어요. 할 수 없지 뭐. 바빠서 정비소 갈 시간도 없고 내일쯤 시간 내서 어쨌든가 해야지 뭐. 애들은 또 왜 안 나오나? 대희야! 설이야! 네, 나가요! 요것들이 게으름 피우네. 아이고. 빨리 와, 늦어. 대희는 오빠니까 동생 잘 돌봐주고. 네!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와서 놀아. 알았지? 밥은 꼭 챙겨 먹고. 네! 엄마,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네. 조심하고. 활기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인 대희는 같은 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여동생 설이와 함께 등교를 하고 유난히 사이가 좋은 남매 덕분에 대희의 부모님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 대희는 연희 때처럼 단짝 친구 대석이와 여동생 설이와 함께 집안에서 놀았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 대희의 집은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좋은 놀이터 구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다. 아직 안 왔나? 어! 뭐 하느라고 이렇게 전화 늦게 받니? 어, 대석이랑 서희랑 노느라. 또 집안 잔뜩 어질러놨겠구나? 아니야, 아니야. 밥은 먹었니? 그래, 그래. 엄마 지금 바쁘니까 엄마 될 수 있으면 빨리 들어갈게. 그래.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한바탕 물놀이를 끝낸 뒤라 허기가 진 대희는 갈증을 느꼈고 볕이 좋은 마당 한켠에 앉아 수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재밌는 놀이 할까? 뭔데 오빠? 잘 봐. 아하, 그거? 뭔데, 오빠? 잘 봐. 대희가 제안한 놀이는 바로 시 멀리 뱉어내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가 봅니다. 오빠, 이제 수박 없는데? 야, 잘됐다. 수박 있어도 불이 얼얼해도 더는 못 먹겠다.
뭐 딴 놀이 없나?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놀이를 생각하던 데이. 야, 우리 나가자. 야, 우리 들어가 보자. 오빠, 아빠 혼나면 어떡해? 야, 그것보다 문이 잠겼을 텐데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전쟁 놀이나 하자, 응? 잠깐만 있어봐. 수리수리 마우스리, 수리수리 마우스리. 아침에 아버지가 창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아는 태희는 친구와 여동생 앞에서 마술 부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야! 와, 얘네가! 야, 나 먼저 탈게. 차 안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놀이터가 됐고, 호기심 많은 데이와 아이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와, 재밌겠다. 재밌냐? 찬 이것저것을 뒤지던 대희. 이게 뭐지?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데? 야, 이거 이상하게 생겼다. 그치? 응. 오빠! 깜짝 놀랐잖아! 근데 이건 뭐야? 이게 줘봐. 최루탄이란 걸 알리 없는 대희는 그저 수류탄 모양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했고 별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안전핀에 손을 댔습니다. 아, 삐졌다! 나 좀 해볼게. 안 돼, 나 잡아! 수류탄 같은 것이 있어갖고요. 궁금해갖고 딱 안전핀을 뽑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무슨 연기가 나면서 뿡 터져갖고요. 아, 막 끓이고 막 그랬어요. 막 끓이고 막 몸이 따끈따끈하고 막. 차 안에 최루탄이 터지자 아이들은 매운 연기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자리에 있던 대희와 태석이는 일단 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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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야!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동생 서리를 겨우 밖으로 나오게 하긴 했지만 쏟아지는 눈물, 콧물, 재채기 그리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따가움에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빠! 아빠! 대희와 아이들은 급한 대로 물로 씻어봤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묻은 체루탄 분말은 잘 씻기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아이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강력 세제를 풀어서 온몸을 닦으면 따가움이 없어질 거란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보거든요. 근데요, 해도 될까 생각하다가요, 그냥 119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석이가 전화해왔고요. 119로 신고해왔고요. 딱 주소 딱 알려주고요. 딱 오시라고 했어요.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따끔거린다는 아이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담양파출소 박대원과 안대원 서둘러 출동했습니다. 강력 세제로 몸을 닦은 터라 아이들은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고 시 아이들이 집 주소와 위치를 정확하게 일러준 덕분에 대원들은 대인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집인가 봐요. 여기다. 집 앞에 도착한 대원들은 코를 쏘는 듯한 독한 냄새에 예사싸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됐고요? 집에 들어서자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집은 온통 아수라장이 돼 있었는데 매운 연기와 독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은 몸이 따갑다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이 돼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사고 원인을 물어봤지만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희 아버님 되시죠? 예, 119 구급대인데요. 대희랑 서리가 사고가 좀 생겨서요. 사고 원인을 살피던 안대원은 집안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집 앞에 세워진 차량을 수색해보았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고 대희의 부모님이 달려왔고 무슨 일입니까? 사고라뇨? 그게 말이죠. 최루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예? 최루탄이요? 아니 애들이 그걸 갖고 놀았단 말입니까? 광주에서 한 90년 노조에 있었는데 이제 쓸 필요도 없고 또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차에 실어놓은 건데 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핀이 있으니까 그 애들은 못 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빠진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애들 괜찮을까요? 깨끗이 씻어냈으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을 거예요. 서리 눈이 약간 충혈되긴 한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 새끼 얼마나 놀랬을까. 이젠 괜찮아? 아야 엄마 아파. 대연석도 말썽 피울래? 아 나도 아픈데. 그래도 이 녀석이? 아니야 아니야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애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하세요. 그리고 너무 혼내키지 마세요. 대이 녀석이 부탁하던가요? 아니에요.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때론 엉뚱한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혹시나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어른들의 몫입니다.